안녕하세요. 스테리 빛나입니다.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로 원형 로고를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텍스트를 원 형태로 위아래로 나눠서 배치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원형 로고를 저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파일 Ctrl N. C파일은 기본 명암 사이즈 90mm, 50mm로 가로세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일단 일립스 툴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마우스 클릭해서 40에 40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일단 면색은 빼고 선색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자를 넣어줄 텐데요. 위쪽에 들어가 있는 글자가 있고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글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 군데의 글자를 써주려면 원을 두 개를 더 넣어주셔야 합니다. 원은 크기를 줄이면서 복사를 하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스케일을 조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60을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다음 타입 툴 중에서 패스 위에 글씨를 쓸 수 있는 툴이 여기 세 번째에 있습니다.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원의 선이 있는 쪽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글씨를 입력하시고 컨트롤 엔터를 치신 후에 폰트를 골라주도록 할게요. 저는 퀵실버라는 폰트를 사용을 했는데요. 다운로드 링크는 설명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도 조절했고요. 그 다음에 시작 위치를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글씨의 앞쪽에 마우스를 이렇게 두시게 되면은 모양이 바뀌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글자 쪽을 바라보고 있는 화살표가 나왔을 때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시작하는 위치를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글자 쪽을 바라보고 있는 화살표가 생겼을 때 점을 이동을 시켜주시면 글자를 어디까지 표시를 할 건지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조정을 하시려면은 Ctrl R 눌러주시고 룰러 눈금자에서 가이드를 빼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정확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은 다 됐고요. 아래쪽에 있는 글씨를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계속 이어서 적게 되면은 왼쪽과 같은 형태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원을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할 텐데요. 아까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원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툴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엔터 쳐서 이번에는 90%를 입력을 하시고요. 카피를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글씨를 적어 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글씨를 다 적었는데요. 제가 원하는 모양과는 다른 쪽으로 지금 글씨가 적혔어요. 이럴 때는 시작 위치랑 끝나는 위치를 표시해주는 점 말고 또 다른 기능이 하나가 더 숨어 있는데요. 자, 이쪽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네요. 이렇게 길쭉하게 나온 선 있죠. 이 부분을 끌어서 안쪽으로 당겨주시면은 글씨를 안쪽으로 들어가게 방향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마찬가지 시작 위치를 옮겨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별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 중에서 스타툴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 이 툴을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수평 위치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는 삼각형을 그려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 툴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Shift 누르면서 수평 맞춰주시고요. 자, 반전시킬게요. Reflect 툴 선택하시고요. 중심축을 바꿀 거예요. Alt 아래쪽 면 눌러주시면 됩니다. Alt 클릭. Horizontal 기준으로 반전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카피. 두 개를 합쳐주도록 할게요. 둘 다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Pathfinder에서 Unite를 선택해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위쪽만 코너가 둥글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Direct Selection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 점만 클릭하시고 직접 당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직접 숫자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저는 1로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Selection 툴로 전체를 다 한번 잡아주도록 할게요.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조각을 6개를 넣어주려고 해요. 뺑 돌려서 Rotate 툴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점을 기준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Alt 클릭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는 6개를 넣기 위해서 360 나누기 6 이렇게 개수를 집어넣어서 각도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를 눌러볼게요. 하나가 들어갔고요. Ctrl D를 여러 번 눌러서 나머지를 다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조각들의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란색을 선택을 하고요. 컬러 가이드에서 비슷한 색상을 연결시켜서 바꿔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조각은 세로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선택해서 긴 선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쳐서 끊어주시고요. 지금 스마트 가이드 덕분에 가운데가 딱 맞죠? 방금 그린 선과 위쪽 면 그리고 아래쪽 면을 선택을 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선택하시면 되겠죠? 디바이드를 한 후에는 그룹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G 양쪽으로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의 색상을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글씨 사이에 빈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원으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가로 세로 4mm로 넣어주시고요. OK 할게요. 그 다음에 셀렉션 툴로 그대로 복사해서 글자들을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글자들은 하얀색으로 바꾸고요. 제일 큰 원은 선택을 하신 후에 연색을 검정, 선색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형 로고를 만들어 봤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